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전략의 신이다. 절대로 미국과 상대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덩샤오핑 시절 중국 내부에서 나왔던 말들인데요. 미국이 요즘 러시아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영악한 모습으로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나토가 동진을 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소련 시절 때 너무나도 가혹한 통치를 해서 그런 것인데요.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을 반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저지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발트 3국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이후 러시아는 나토로부터 완충 지대를 얻는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나토의 동진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야심과 전략적 오판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뿌리를 공유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일체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근데 이런 민족주의적 야심은 점점 더 커져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결정 과정에서 대단히 큰 전략적 오판을 해버리게 되는 대참사 낳게 버렸고요. 극단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오판을 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보니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던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는 한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미국은 러시아를 봉쇄하는 전략으로 선회해버리게 되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켜 강대국을 꿈꿀 수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참모진들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러시아의 경제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지도부는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켜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고 유럽에서의 관여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해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이들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도 가능하다면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전쟁의 장기화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10월 14일까지 176억 달러, 한으로 22조 원에 달하는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12월 달이니까 아마 배로 많을 거예요. 미국이 제공한 각종 군사 무기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와 155mm 국사포 등을 보내주어 효과적인 정밀 공격을 가능케 해 전황을 뒤집어 버렸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초기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극복하고 반격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상당히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공격용 무기를 잘 제공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시켜 러시아군의 전력을 서서히 소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쓰였던 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경쟁 국가를 몰락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거죠. 거기다가 30개 이상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항공우주, 반도체, 센서,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미 러시아 군수 산업에는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산업 기반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미국의 우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체외국 대우까지 박탈을 해버렸고 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있어서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핵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외부의 군사 지원을 제약하려는 강압 전술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푸틴은 건수핵을 사용해 전세를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을 강요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핵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한된 군사 개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국 스피커맨들이 말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딱 이 상태를 유지하고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기 지원에 대한 조절도 가하면서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무기를 지원해주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지를 가함으로써 꽤나 많은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요. 동맹의 단합을 달성하는 데도 성공했죠. 일단 당장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미군 병력과 장비들을 유럽에 배치하고 있으니까요. 또 미국은 나토 동맹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의 연계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된 동맹 체계를 활용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 동맹 체계를 활용하여 러시아가 몰락한 뒤 이것을 그대로 중국 포위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니까요. 미국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판을 짜놓고 유도를 하여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실행 속도도 매우 빨랐죠. 전쟁 장기화를 원하는 미국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혼자 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나라와 적국 관계가 아니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놓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